안녕하세요. 40분입니다. 그 도징징 채널에 저 오른쪽 팔들 있지 않습니까? 뷰티풀러드. 그 중에 가장 큰 수화인 타격감이 좋은 우리 경민이 좀 오늘 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골리냐. 수도권은 6시 이후에 3인이 집합하면 안 됩니다.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심해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정경민의 집을 제가 6시쯤에 들어가서 본인 집을 못 쓰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?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밥을 사주시고 다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 어디야? 집입니다. 집에서 뭐하냐? 좀 밖에 좀 나가라, 돼지 새끼야. 밥 사줄까? 엥? 아니 뭘 엥이야. 밥 평소에 잘 사주는데. 뭘 평소에 잘 사줘요. 살짝 출출해가지고 밥을 먹을까 하는데 먹을 사람이 더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다. 이게 내 마음이다. 아 역시 선배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와. 앞에 기다리고 있을게. 고기를요? 바로 간다. 이거 장난이네 진짜. 아씨 장난이 손절. 아 사줄게. 빨리 나와. 바로 갈게요. 아 멍청한 새끼. 나오는 거 보도록 할게요. 왜? 슬슬 저 나오네. 저기 가죠. 이 집은 내가 점령한다. 안녕하세요. 안돼. 왜 또 오셨어요? 왜? 뭘 내 스튜디오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야? 아니야 스튜디오가 아니야. 됐어. 너 보는 거 아니야. 아가래 하고 그냥 컴퓨터나 쳐하고 있어. 이렇게 저의 스튜디오 제가 점령했습니다. 와! 이발 나이스! 그러면 이 경민이 방을 난장을 펴보겠습니다. 어이? 어이? 검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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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. 깔끔! 와라라라라라라라라. 이제 이 집은 저의 집입니다. 뭘 봐? 뒤질라고. 어, 전화가 왔네요. 경민. 여보세요? 선생님 어디에요? 나 지금 집이지. 아, 출근 안 했어요? 아니, 니네 집. 저희 집이요? 잠깐만요. 아 뭐예요 선배님 왜 거기 있어요? 여기 니네 집! 아 잠깐만. 얼른 오세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왔다. 요호. 뭐예요? 어 잠깐만요. 지금 여기 들어오면 안 돼. 뭐예요? 2분 후면 6시입니다. 3인이 집합 금지죠.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벌금을 맞을 뿐더러 신고를 당하겠죠. 선배님 나가세요. 아니 선배님 나가야죠. 여기 제 집인데. 여기 제 집인데 선배님 나가야죠. 아 잠깐만 저는 뭐 어떡해요. 네가 알아서 하세요. 네 삶은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오늘 밤은 저와 함께. 아 왜 아 나 쫓겨났어. 누구한테? 진진 선배가. 아니 안 돼 우리 집 안 돼. 아 더 하면 더 들어오면 쫓겨났는데 우리 집 오냐고. 야 침대 여기 써도 돼? 안 돼 냄새야. 우리 사이 이것도 아 왜 우리 집 오냐고 쫓겨났는데. 지금 시각이 48분. 제가 재우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경민이의 동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여보세요? 어디니? 저 집이에요. 집에서 뭐해? 경민이랑 밥 먹으려고요. 그래? 경민이를 잠깐 밖으로 보내봐. 뭐 디저트 같은 거 사오라고 해서. 아, 네, 알겠어요. 아. 어서 왔다. 아주 그냥 먹는 것만 미친놈. 오셨어요? 밥 먹으려고 했니? 어, 이게 경민이랑 네 밥이야? 이제부터 이 밥은 내 밥이랑 네 밥이다. 저는 몰라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아 뭐야? 밥 시켜놨더라고. 아 진짜 아 냄새 진짜 냄새. 아 들어와서 가져가서 먹어. 그냥 들어가 같이 죽어요? 같이 죽자고요? 우리가 같이 들어보낼까? 밥 먹고 연락할게요. 선생님이 나오세요. 이거 두 개 나가려 하세요. 밥 먹고 나갈게요. 기다려요. 난 모릅니다. 재우씨한테 뭐 필요한 거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경민이가 저한테 개질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럼 이사 가세요. 아니요 아니요. 안 됩니다. 아니야 어디세요? 아 또 왜요? 아니 아니 너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. 경민이 집이에요. 누구 누구 있어? 지금 경민이밖에 없어요. 조금 있으면 6시다. 어떻게든 경민이를 지지고 볶든 뭘 하든 밖으로 내쫓아. 그래서 내가 네. 들어갈 거야. 아, 어? 안 그러면 너를 촬영한다 일주일 동안. 바로 갈게요. 그래 그래 이제는 한 5분인지 10분인지 모르겠지만 너 아주 일국이야 잘하고 있습니다. 나온다 뭐야? 야! 야 왜 니가 나와? 어 왜 니가 나와 미친놈아. 아니 경민이가 자기 집이라고 해서 나가래요. 진영이 집 가래요. 아니 아 뭐예요 이게. 아니 어떻게든 니가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. 어 제가 집주인인데 어떡해요. 아 그래도 힘을 써든 뭘 하든 내 힘으로도 제가 제한테 안 돼요. 쫓겨났잖아요. 아 작전 실패했잖아. 나 이제 어디 가요.
수고했다고 뭐 하나 사줄게. 그래요? 어, 맛있을 거 사줄게. 아, 짠. 병신. Run. 야, 정강팔. 네? 니가 지금 제 내쫓았어? 아, 또? 제 집인데 여기? 제가 나가라면 나가세요. 나가주세요. 여기 제가 쉬는 공간이에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두고 봅시다. 어, 그만 좀 하세요. 나이 서른둘에 나이 딱 쳐. 나이 서른셋이야. 어디서 나이 들여. 아, 서른셋이? 그래. 야, 이건 니가 못한 니 죄다. 네? 니 미션을 100% 수행 못한 죄야. 오늘 어디 들어? 너는 진영이네서 자든 어디서 자든 해. 네? 안녕하세요. 뭐야? 왜? 아, 나 쫓겨왔어 집에서. 어, 쫓겨났는데 왜 일로 오냐고. 다 저번에도 경민이 왔었어. 아, 그거는 난 모르고. 아, 왜 이렇게 자 쫓겨나는 거야 도대체 저 집에서. 아, 몰라. 나 쫓겨났다고. 다른 데 가. 아, 나 혼자 쉬어야 돼. 나도 쉴게. 왜 우리 집에서 지냐고. 왜 쫓겨나면 다 우리 집에 오냐고. 근데 와, 이제 쫓겨나면 다 내 침대로 와. 자,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뭐야, 정영이 어디 갔어? 아까 나갔던데? 밖에 나왔다고? 형이 오늘 뭐 안 들어왔던데? 오늘 어쩔 수 없지만 간다. 예! 집을 갑니다. 마무리 영상 찍고 편집을 할게요. 집이었습니다. 아, 깜짝이야. 아, 왜 그래, 왜 그래? 들어오면 안 돼. 아, 왜? 형 오면 세 명이야. 그럼 개소리야. 아, 누가 왔어? 뭘 누가 와? 수 왔는데? 아니 아니 두 새끼 언제 왔어?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?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아니 그 경찰 부릅니다. 여기 내 집이요. 나가세요.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법적으로 몇 통에 의하여 몇 천만 원. 저 돼지 너 뒤진다 진짜. 야 안녕. 아니 오늘 여기 하루 좀 잘게. 오늘 올 사람 있어요. 누가 와? 누가 오겠냐. 올 사람 없잖아. 올 사람 있어요. 안 돼요. 없잖아. 네가 무슨 올 사람이 있어. 아, 왜 갑자기 찾아와요. 말도 안 하고. 그 남자 둘이.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지금 내가 내 집을 못 간다고. 자기 집 못 갔는데 우리 집 오냐고요. 어, 성경민이랑 오지환이 있다고 지금 내 집에. 나오라 그래요. 선배님이. 안 나오니까 그렇지. 선배님이 선배잖아요. 아, 선배인데 애들 선배 취급 안 해주잖아. 너도 안 하잖아. 지금 이게 선배한테 소리 지르고 삿대지라고 이게 맞냐? 남의 집에 걔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야지, 그러면? 아, 이게 선배야, 꺼져. 야, 침대 내가 쓴다. 짜증나, 정경민. 아, 좀 하루 쓸게. 아, 이게 월요일에 경민이 형이 와서 침을 쓰고. 그럼 네가 나가? 내가 우리 집에서 왜 나가? 어? 당신이 나간 말이야! 오. 여기가 니네 집이야! 예, 일요일까지 잔다. 여기가 우리 집이야!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.